이렇게 특검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표 경선 중인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 지사가 오히려 피해자다. 나도 김 지사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했다. 이런 발언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대표 선거를 의식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내 김 지사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. 최원국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소환한 특검을 비판했습니다. 현직 그 지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소환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도지사 선거 직전 김 지사의 불출마 선언을 자신이 말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또 다른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일 뿐이라며 그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를 옹호했습니다. 저도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했거든요.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것을 당이 지키고 보호해 줘야지. 안 그러면 앞으로 누가 선거운동하겠습니까? 송영길 후보는 김 지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. 김경수 지사가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브루킹은 약간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사람이고.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이 언론 플레이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또 다른 여론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김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으로서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 감싸기 경쟁을 하듯 특검을 모욕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최원국입니다.